안녕하세요. 김다정입니다. 이커머스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나로 이커머스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팀장님 모셨는데요. 김현빈 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ETF 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현빈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이커머스 ETF는 이커머스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정확히 이커머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커머스란 전자상거래, 일렉트로닉 커머스의 약자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결제 배송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의 매장 가서 직접 물품을 구매했던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해 쇼핑하는 것을 총칭해서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을 통해 가전제품이 느리 쇼핑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식품 음료까지 확장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커머스 산업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온라인 쇼핑몰 및 플랫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쇼핑 플랫폼은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전통적인 IT 대기업 구글 및 애플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네이버 및 카카오 등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결제 및 결제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들을 결제하기 위해서 온라인 전용 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KG, 이니시스, 다날과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결제 시스템 회사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결제가까지 끝난 상품들을 우리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운송업체가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한진 같은 회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커머스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무엇보다도 이커머스 산업의 성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아마존과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등 성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보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더 큰 것은 이커머스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산업통계 전문 사이트에 의하면 이커머스는 글로벌 전체 소비시장에 매년 20%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글로벌 전체 소비시장의 약 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편화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로 이커머스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시장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리테일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세계 5위고요. 성장성도 18.1%로 세계 10번째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은 수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제일 높은 나라, 그리고 배달 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인 만큼 이커머스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살기 편한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커머스 성장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셨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더 있을까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인이 미래의 소비 주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비 주체는 밀레니얼 세대로 X세대, Y세대라고들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Z세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Z세대, 1995년부터 2010년 출생자들을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하나로 이커머스 ETF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로 이커머스 ETF 어떤 건가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이커머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하나로는 NH아문디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 이름입니다. 하나로 이커머스는 ETF 국내 최초 이커머스 ETF로서 국내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그럼 ETF 안에 어떤 기업이 선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나요? 앞에서 언급한 이커머스 산업의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 온라인 결제, 유통 및 운송까지 이커머스에 관련된 약 40여 기업에 투자한 ETF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결제까지 영위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오프라인 쇼핑 관련주인 최근 이커머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웅진코웨이, 이마트, 호텔신라, 신세계 등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전용 결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운송 관련 회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선정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커머스 산업에 관련된 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보통주 중 재무 건전성 및 유동성, 유동 주식 비율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기 순이익이 2년 연속 적자 종목 및 시가총액 1천억 원 미만 기업들은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종목들을 유동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중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한 종목의 비율 쏠림 현상을 배제하기 위해서 종목별 최대한도를 20%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커머스의 발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에 모든 산업의 중심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에서 확보된 경쟁력을 토대로 온라인 사업을 하는 회사도 있고요. 인터넷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무한한 사업 영역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점유율은 70% 수준이고요. 카카오톡의 이용자 수는 4,400만 명 수준에 이릅니다.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이러한 플랫폼들이 온라인 쇼핑에 앞장서서 발전해 간다면 한국인의 특성에 딱 맞는 이커머스 산업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ETF의 세금과 배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하나로 이커머스 ETF는 주식형 ETF로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도 크지 않지만 지급하고 있고요. 4월 혹은 10월에 분배금으로 현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세율을 원청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로 이커머스 ETF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현빈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인사드릴게요.